지금 남포도 여기 나오니까 요 전봇대 가로등 전주하고 전봇대 이런데 그 지금 매물 표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다 촬영해 보겠습니다. 전봇대 전단지 모듬 이렇게 해서 한번 남포동 여기 상가 포장마차 골목입니다. 남포동 포장마차 골목에 예, 지금 전주에 붙어 있는 거 한 쫙 요것만 쭉 당기면서 한번 다 합해서 올려보겠습니다. 밑에 요것도 이런 것도 붙어 있네요. 예, 참고로 붙어 있고요. 일단 요것도 있습니다. 있고요. 그럼 요것도 밑에도 있습니다. 전주에, 오늘 날짜가, 오늘 7일인 것 같은데, 12월 7일, 오늘 날짜 붙은, 전주에 붙은, 이거 꽉 붙어 있습니다. 보니까 뺑 돌아가면서 요거 예, 요것만 다 촬영하겠습니다. 여기 진짜 알짜 정보 같습니다. 예, 알짜 정보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월간지에 내겠습니까? 빡빡하게 붙여놨네요. 예, 빡빡하게 붙여놨습니다. 예, 이거는 임대입니다. 원룸 임대.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. 예, 이것도 됩니다. 예, 그럼 또 다른 전주로 가보겠습니다. 다른 전주로 왔습니다. 아마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보니까 아마 짝짝 다 붙이는 것 같은데 다른 전주로 왔습니다. 다른 전주로 왔습니다. 예, 다른 전주 해가 바로 비치니까 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옆에 다른 전주입니다. 예, 다른 전주도 한번 보십시오. 다른 전주도 한번 보십시오. 예, 또 다른 전주에 가보겠습니다. 다른 전주에 왔습니다. 예, 다른 전주에 왔습니다. 지금 차가 있어 갖고 차 번호를 피해서 찍겠습니다. 예, 또 뭐 찍히면 안 되니까요. 차 번호 때문에 지금 제가 돌아서 찍고 있는 겁니다. 돌아와서 다시 찍습니다. 돌아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예, 돌아서 찍고 있습니다. 돌아서 찍고 있습니다. 돌아서 찍고 있습니다. 예, 또 다른 전주에 가보겠습니다. 예, 구두 수선, 이거 담장이네요. 그 호텔, 조그만 호텔 펜스에 붙은 담장에 붙은, 무슨 임대 아파트 모습. 또 서구청, 부산시 서구청 건너편에 전주에 붙은 겁니다. 부산시 서구청 건너편, 택시 정차장 옆 전주네요. 지금 햇빛이 비치다 보니까 깜깜한데 예, 그러겠습니다. 일단 또 다른 전주 가보겠습니다. 예, 역시 그 부산시 서구청 건너편에 요 교통 통제 요거 함에 붙은 전단지입니다. 교통 통제 함. 부산시 서구청 건너편 전주, 또 다른 전주입니다. 같은 영일 수 있습니다. 도로변에 붙은 교통 통제 함 옆에 붙은 건데요. 예, 참고하세요. 예, 자갈치 건너편 횡단도로 건너편에 세워진 전주 가로등대에 갔습니다. 거기에 붙은 겁니다. 자갈치 건너편 도로. 예,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이 위치를 제가 이동을 많이 해서 충무동 노타리에서 여기
저 부근입니다. 여기와 요 주변입니다. 여기 버스가 지나가 있고요. 여기인데요. 자갈치 건너편입니다. 건너편 도로. 예, 전주에 붙은 겁니다. 한번 보십시오. 한번 보십시오. 한번 보십시오. 예, 다른 데 옮겨 보겠습니다. 부산 충무동 노타리 부근이고요. 요까지 해갖고 일단 한 끝 마치고 올리겠습니다. 전주에 표시된 전세 물건, 임대 물건, 매매 물건. 예, 감사합니다.